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제가 우리 미세스 오렌지를 칭찬하면서 입었던 약간 라이트 터코이즈인데요. 약간 하늘색보다는 조금 터코이즈 가깝고 청록색보다는 조금 요거는 모자는 사실 청록색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보다 여린 색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는 거의 뭐 회색빛 실버로 보이네요. 이게 사실은 빛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약간 엷은 옥색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은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원피스입니다. 속에는 이렇게 같이 있는 원피스에 이렇게 약간 금으로 무늬가 들어간 약간 인도 풍이 나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에다가 이 자켓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가방은 제가 그 옥색을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비지 된 이런 터코이즈 색깔을 골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슬이 좀 박혔어요. 그리고 신발도 이것도 좀 오래된 신발이라 이게 하얀색에 이렇게 터코이즈 비즈가 이렇게 갈려 있어서 오래 신어갖고 신발이 조금 깨끗하지도 않지만 이 색깔로 저는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신는다면 그래서 이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예, 청록색이 저는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색도 청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록색에 대한 그런 예찬을 한또 우리 천상병 시인의 시도 있더라고요. Oh my foreign friend, I'm just introducing my outfit is a light turquoise look. So my one piece and jacket with my the turquoise hat and my the beaded turquoise the handbag with some sequins here and my shoes is a kind of turquoise beads on my shoes. Okay, so this is going to be I'm going to wear with this outfit. Okay, so today's is a light turquoise look. Yeah, thank you for coming my channel and watching my video. So we can see my clothes, most of them is old ones, so it's not fashionable or not trendy nowadays we are wearing, but it's a very I keep very long time, but I love it. Okay. 예, 이렇게 저는 옷을 좀 요즘 거보다는 좀 오래된 두었던 옷들이기 때문에 약간 유행에 뒤처져도 그냥 입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인도풍이에요. 약간 여기 보면 무늬가 약간 인도 무늬, 인도에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손에다 하는 거라든가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원피스지만 이렇게 속에 터코이즈 색깔 위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문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은 비리든데 뭐 이렇게 꽃과 수도 놓아져 있고 약간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시퀀스라 그러죠? 이런 게 있고 구슬로 이렇게 수를 놓았어요. 나비와 꽃, 예, 이런 게 시케에도 나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 여신 에로스의 와이프기도 하지만 나비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비를 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 청록색이 아마 이 시의 제목일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부분만 청록색은 사람의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은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우리 천상병님은 아주 순수하고 맑으신 그 시인이시죠. 이 세상에 다녀가시는 걸 소풍으로 여기셨던 그런 천상병 시인의 청록색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록색 같은 아주 싱싱한 그리고 싱그러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